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얼린 고기 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Frozen ground pork, 가른 돼지고기 얼린 거예요. 푸시고요. 분당 살짝 조금꾼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꼭 흔들면 눌러 해서 하나씩 똑똑 떼주시고요. 오늘은 4쪽 쓸 거예요. 해동시킬 먹을 만큼 해주시고요. 이건 다시 깨서 해동, 이거는 냉동실에 넣으면 되고요. 이렇게 줄을 딱 세우시고요. 이건 플라스틱 랩이에요. 랩으로. 면이 넓은 쪽으로, 아이고. 이렇게 해서 고기가 보이지 않도록 딱 싸주시고요. 자,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넣으시고요. 계속 해동으로 반만 할 거예요. 자, 쏴. 쏴. 자, 하프 반 됐을 때 정지시키시고요. 이걸 한번 양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아직 약간 해동이 덜 됐으니까. 한번 더. 정지시켜 주시고요. 해동이 거의 다 됐습니다. 너무 많이 시키면 오버되면 고기가 익어버리면 맛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52초, 52 minutes 남기고 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해동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만져보고 살짝 손가락이 들어가면 돼요. 너무 많이 해동시키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랩을 벗기시고요.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동할 수 있어요.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. 가끔 한 번씩 확인하면서 해주세요. 고기 해동 다 됐습니다. 그라운드 포크 수라 이슬레이디.